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2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관한 내용 간략하게 짚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워치 7 시리즈 같은 경우 삼성 파운드리에 3나노 기반 엑시노스 1000 칩셋이 탑재될 예정이며 성능이 전작 대비 3에서 50% 정도 개선이 되고 배터리 타임도 전작보다 훨씬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X유저 판다 플래시에 의하면 이번에는 칩셋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워치 7 시리즈에 탑재가 되는 건강 기능 관련 센서도 개선이 되면서 지금까지 출시가 됐던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서 더 정확한 건강 트래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먼저 플립6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며칠 전에 이번 갤럭시 Z 플립6에 추가적인 긱벤치 6 벤치마크 기록이 유출되었는데 유출된 기록을 확인해봤을 땐 램 12기가가 탑재되었고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셋이 아닌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엑시노스 대신 너프된 칩셋이 탑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 언급됐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본 결과 IT매치 샘 모바일스에서는 조작된 긱벤치 기록으로 S23 울트라의 기기에서 이름만 SM-F741U로 바꿔 기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저께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폴드6에 추가되는 색상에서 네이비와 라이트핑크 그리고 실버 섀도우라는 색상이 출시가 되고 삼성닷컴 한정 색상으로 크래프티드 블랙과 화이트라는 색상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크래프티드 블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지난 폴드5의 블랙 같은 경우 조금 밝은 블랙이었지만 이번 한정 색상으로 나올 크래프티드 블랙 색상 같은 경우 기존 S21 울트라에서 출시가 됐던 팬텀 블랙이나 아이폰 7에서 출시가 됐던 제트 블랙과 비슷한 진한 순 블랙이 될 것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폴드6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 울트라가 출시되면서 S펜 입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울트라에 대한 출시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로스형을 통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로스에 의하면 현재 폴드6 한 가지 모델만 디스플레이 패널이 4월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한 모델만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디지타이저가 탑재된 부분이 확인되면서 폴드6 일반형에선 S펜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타이저가 없는 버전은 나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S펜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보아 또 다른 폴드형 모델은 FE형 모델이 될 것으로 울트라 모델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패널만 생산되고 있다고 언급된 걸 봤을 때 출시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본 내용은 여기까지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7월 초에 발표될 새로운 갤럭시 Z 플립6와 폴드6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지난 S24 시리즈에 이어서 폰의 달인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도 삼성 공식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같은 삼성의 기본 사전 예약 혜택 말고도 이번에 폰의 달인에서 새로운 폴더블 사전 예약을 진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기값 할인을 원치 않을 경우 최신 웨어러블,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하드웨어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 다면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에 들어가 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 신청서 버튼을 눌러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알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사전 예약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이번 플립6, 폴드6에 관한 정보나 사전 예약에 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사전 예약 구매는 공식 사전 예약 일정에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